자, 안녕하세요. 미니벤저문계 마트원입니다. 자, 지금 현재 황제차박 전동 침대 시트 3열 승차 모두 이 플라스틱이 있는데 플라스틱 부분에 머리가 걸리지 않도록 살짝 숙여서 뒤로 뉘어주고 등판 각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등판 각도 조절하면은 3열에서도 성인이 충분히 아주 편하게 승차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최고 인기가 있을 황제차박 6인승 모두 2열은 뭐 얘기할 거 없이 상당히 편추, 특히 목 쿠션 상당히 편고요. 이렇게 커튼, 허니콤 블라인드 햇빛 차단되기 때문에 아늑한 분위기 이 상태. 즉 평소에 그리고 두 명이 승차할 수 있는 황제차박 6인승 모두 2022년도에도 최고의 인기 튜닝 품목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본 차량은 아트원 대목과 황제차박 4인승 현재 외부 충전하고 있습니다. 47% 충전이 됐네요. 이렇게 전기장치 충전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2022년도에도 역시 출고 시작되었습니다. 자, 본 차량 외관은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이고요. 역시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는 외장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자, 2021년도에 이어서 2022년도에도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릴 튜닝 품목이 본 차량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열 쪽 오픈하겠습니다. 자, 1열 쪽 오픈했습니다. 자, 본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이고, 실내 컬러 맞춰주시면은 소정의 목백의 선착순 두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이렇게 실내 쪽에 크림 베이지 컬러 되어 있는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가장 인기 있는 실내 색상은 새들 브라운, 그 다음은 코튼 베이지,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의 답인데, 사실은 오늘의 답인 그 컬러는 주문 시 상당히 오래 걸림으로 대부분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를 내장 쪽에 선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찌됐든 본 차량 내장 컬러와 관계없이 풀 트리밍, 도어 트리밍 크림 베이지로 되어 있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도 역시 크림 베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즉 카니발의 이런 분위기는 만나기 쉽지가 않죠. 자, 크림 베이지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있죠. 이렇게 보면은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동승석 승차자는 물론 운전자가 장거리 운행 시도 피로감을 훨씬 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많이 하시는데, 그 비싼 풀 트리밍까지 하면은 실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보조석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유튜브 실행 중에 있고요. 기아 순정에 없는 품목이고, 기아 순정에 있는 냉온 커블더는 아트원에서는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핸들, 현재 순정 핸들 유지를 했고요. 자, 바닥 쪽은 보시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2021년도에도 동일했지만 컬팅 자수 바닥, 트렁크까지 같이 베이스로 되어 있고, 상부에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1열의 분위기, 오늘의 오래간만에 만나는 실내 컬러인데 맞춰주시면은 목 쿠션 두 분에게 선착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1열 쪽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1열, 2열 동시에 비춰보겠습니다. 자, 바깥쪽에는 이렇게 사이드 스텝을 밟고 올라가면은 요트 바닥이 깔려 있는데, 현재 운전석 뒤쪽은 앞으로 당겨놓은 상태, 그리고 조수석 뒤쪽은 승차 모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고 청결 유지가 아주 간편합니다. 4세대 카니발의 꽃이죠. 2열과 통로석 모두 요트 바닥으로 되어 있고, 아트원에서는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 할 정도로 견고하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2열도 역시 크림 베이지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풀 트리밍 보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실내 분위기 이렇게 요트 같은 분위기로 꾸밀 수 있는 것도 아트원을 통하면 가능합니다. 물론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풀 트리밍 전체 24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1열, 2열 디럭스 리무진 시트는 180만원 소요가 됩니다. 자, 측면 쪽 올라갑니다. 측면 쪽은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한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하대는 블랙,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겨울 햇빛이 상당히 강한데 차단 효과 확실하죠. 햇빛 차단, 열기, 한기, 그리고 방음 효과, 프라이버시 효과 모두 누릴 수 있으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하면 약간 서운합니다. 자, 상부 쪽 올라가겠습니다. 상부 쪽 정말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자랑이죠.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대상, 디자인뿐만 아니고 모니터의 사이즈, 29인치 QHD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 바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아투원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20A 인산철 보조 배터리 그리고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을 끈 상태, 즉 무시동 상태에서도 조용히 유튜브 등을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릅니다. 자, 웰컴 등 그리고 실내 등 부품은 기아 순정 부품 그대로 사용했고요. 센터 및 사이드 쪽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은 여름에 정말 정말 쾌적함을 더합니다. 자, 어찌됐든 디자인 그리고 기능 모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대상이라는 거 2022년도에도 늘 강조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천장 분위기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측면에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풀 트리밍 그리고 2열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3열에는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승차 모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둘둘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승차 2명 해서 6인승 모드로 되어 있고 2022년도에도 아마도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튜닝 품목이 아닐까 사려됩니다. 자, 측면 쪽에서 전체적인 모습 한 번쯤 더 비춰보고요. 후석 쪽으로 가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석에서도 비춰봅니다. 상부의 하이로프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보조 제동 등 디자인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아직 비닐 벗겨지지 않았지만 기아 신형 로고 그리고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붙여서 출고가 됩니다. 042-825-77 로고는 2022년대도 많이 울릴 것 같습니다. 아톰 본점 전화번호가 되겠고요. 자, 후석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자, 상부 쪽부터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은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 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아주아주 유용을 합니다. 더불어 상하 작동하는 허니콤 블라인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개방감 확실히 차이가 나죠. 자, 비교 대상이고요.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아래쪽은 현재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성인이 앉아도 충분히 편안하게 장거리 여행을 할 수도 있는 모드입니다. 현재 트렁크 공간 보고 있고요. 트렁크에는 또 다른 공간, 싱킹 공간이 있습니다. 싱킹 공간에는 이렇게 수납함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전기장치를 장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선택 자유가 되겠습니다. 수납함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락장치가 있습니다. 락장치가 있어서 흔들리지가 않고요. 자, 본 전동 침대 시트 역시도 출고 전 시연해봐야 됩니다. 자, 레바를 당겨서 앞으로 쭉 밀어주면은 이렇게 롱레일을 통해서 전동 침대 시트가 전후 이동이 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면 더욱더 넓은 트렁크 수납 공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골프백, 캠핑 장비 등 충분히 적재가 가능할 거라 사료가 됩니다. 역시 본 전동 침대 시트 시연 버튼 하나면 끝. 아날로그 방식 고집하는 이유 있죠. 즉 디지털 방식보다 아날로그 방식이 나름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판이 뒤로 완전히 넘어간 상태. 자, 이 상태에서는 방석과 등판이 층이 상당히 많이 집니다. 이 층이 지는 것을 없애기 위한 버튼 누르면은 방석이 등판과 붙으면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데 아투원 특허죠. 이미 특허 결정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잠자리 정말 정말 불편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언더서포트 버튼을 이용해서 시트 연장을 해줄 건데요. 그 전에 이렇게 열선도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언더서포트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올라오는 시간 동안 잠시 상부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화질 정말 정말 좋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실시간 뉴스도 화질 정말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언더서포트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라온 상태. 자, 이 상태면은 전체 길이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1750 사이즈 전동 침대 시트. 당연히 이 상태에서도 트렁크 테일게이트는 닫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쪽에 팔걸이를 옮겨주면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850 모드가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실내 크림 베이지 컬러 분위기 업,
그리고 평소에는 둘둘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2명, 6명이 승차를 할 수가 있는 모두 주말에는 이렇게 2명이 아주 편리하게 황제 차박 할 수 있는 전동 침대 시트 모두 2022년도에도 가장 인기 있는 튜닝 품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 상부 쪽 다시 한번 비춰보는데 상부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화질 정말 정말 좋습니다. 요즘은 실시간 뉴스 역시도 화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더불어 설명하지만 무시동 상태에서도 시청이 가능한 자체 스피커 인산철 배터리가 있다는 것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르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중요한 거 요즘에는 이렇게 카니발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대기 시간이 현재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원 제작자 차량도 8월분 주문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선주문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빠른 출고 아트원으로 계약 주시면 최소 2개월 혹은 3개월이면은 이렇게 튜닝까지 포함해서 인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이렇게 선주문 잔여 차량들 공지 볼 수도 있고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튜닝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수 현재 2만 명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더욱더 알찬 튜닝 내용으로 아트원 24 채널에 올리겠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겨울 날씨 나름 약간 포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24 채널에서 황제 차박 6인승 모두 영상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